예. 제목이 좀 센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힘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기강잡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당대당 통합을 외친 의원과 조건부 출마를 외친 전 의원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모든 야권 지지자들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김종인 위원장은 결국 3자 구도로 갈 거다 전망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출마를 하면은 그건 그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3자 구도에서 승리 가능하다고 보시는 나는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해철 변호사님. 당 중진들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당대당 통합을 주장하는 건 콩가루 발상이다. 이거 꽤 거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지금 이제 당 중진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정진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합당, 통합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신과 전혀 상의된 이야기가 아니다. 당대당 통합은 적어도 재보궐 이전에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통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통합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로 정리되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아닌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세워서 승리하게 됐을 때 이게 다 김종인 비대위에 어느 정도 공이 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이퀄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로 가게 되는 이 흐름에 대해 한 번은 제동을 걸 필요를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 야권 단일화의 흐름이 안철수냐 아니냐로 너무 일찍 논쟁이 커지게 되어버리면 국민의힘 다른 후보가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 정진석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서울시장 범야권 후보가 이겨야 된다는 아주 절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차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브랜드까지도 가장 다선 의원인 자신부터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게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범야권 시장 후보가 승리하지 못하면 대선에도 가망성이 없다는 그런 절박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다소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사리사욕에 의한 어떤 논쟁이라기보다는 지금 야권이 그만큼 이런 논쟁이 불이 붙을 정도로 후보군이라든가 여러 구도에서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예. 이 토론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장. 그런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작심 비판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오세훈 전 시장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출마 선언할 때 조건부를 다냐고 안철수 대표를 두고 이렇게 좀 말을 했어요. 선언 아닌 선언을 이제 한 것을 지적을 한 것인데요. 제가 누차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서울시장 구도가 국민의힘이 사실은 지금 보면 제일 야당이잖아요. 예. 103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 근데 문제는 지뢰, 예를 들어서 안철수 지금 대표한테 모든 걸 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넘겨주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된다고 하면 과연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중에 대선까지 견뎌낼 수가 있겠냐는 이제 그 부분을 아마 김종인이 걱정한 것 같아요. 즉 뭐냐면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렇죠. 뭔가 내부적인 어떤 조직과 내부적 힘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지뢰 우리는 안 되니까 그냥 안철수 대표 와라.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 당이 과연 앞으로 존립하겠는가. 바로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저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상호 대변인. 네. 뭐 당사자 안철수 대표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동길 전 교수를 만났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습니까? 예, 뭐 만났는데 격려를 해줬다는 거죠. 뭐 서울시장 당선이 일면 기사로 실리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에이브럼 링컨 저 대통령의 그 초상화를 줬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이 6시간 있으면 그 중에 뭐 도끼 날을 세우는데 4시간을 쓸 것이다. 뭐 이제 그런 비유를 들면서 현 정권을 이제 썩은 나무에 기대가지고 뭐 그걸 쳐내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꼭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출마를 할 때 보면 과거에 이른바 본인의 멘토였던 분들을 꼭 찾아가세요. 뭐 윤여전 씨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저 김종인 대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시는데, 이게 과거에 자신의 어떤 굉장히 높았던 지지율의 그 기억? 그거를 회상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거보단 앞으로 국민들과 서울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달궈지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 저희가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뉴스타파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